안녕. 가세요. 여러분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. 인성이 너무 이쁘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인성 봐봐. 입술 왜 그래 다쳤어? 아 저 사실 재윤이랑 뽀뽀했어요. 나랑 하기로 했잖아. 아 오늘은 너랑 안 할까? 오늘은 재윤이랑 뽀뽀가.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? 아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? 왜 그렇게 쳐다보시나? 아니 일상이 형은 거짓이잖아. 형 솔직히 거짓이잖아요. 저기요 재윤이를 먹지 마시고요. 냄새 재윤이를 은성이 형 거짓 하나 얘기해줘요. 재윤이를 먹지 마시고요. 그래 형 추석에 뭐 했어? 아까 물어본 게 아니에요. 아니야. 저 추석 때 물어봤어. 아니 연락이 없더라고. 추석 때 일단 본인 집 갔고. 저... 근데 윷놀이를 추석 때 하나? 설날이야 지금. 아 윷놀이를 추석 때 하고 어. 설날에 이제 화투. 추석 때 뭐 했어요? 추석 때 뭐 했어요? 추석 때. 추석 때 뭐 했어요 여러분? 다 브리핑 해보세요. 찬이는 그냥 공중전화 쓰는 게 나아요. 내가 봤을 때 핸드폰 그렇게 쓸 거면 삐삐. 네. 삐삐를 쓰든지 공중전화를 쓰든지 모스보로 하는 게 진짜 차라리 그게. 여러분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대체? 나는 나이스 뭘 보고 싶은 거야? 인성 누가 영빈이 형의 콩파 챌린지. 콩파 챌린지요?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콩파 챌린지 없어. 너무 무서워 지금. 영빈이 형 맞네. 영빈이 형 맞네. 야 저 친구 무서운 친구네. 여러분 밥 먹었어요? 미쳐 끝도 없어. 무한 이거 무한 루프예요 혹시?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? 아, 다시 시작이야? 여러분 아니 근데 내가 밥을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. 그랬나? 판타지 밥 먹었어요? 아, 이제 엉덩이 볼을 만져. 뭘 볼을 만져? 왜 손가락을? 아니, 피의자를 여기 그냥 댄 거야. 아니, 이제. 피의자를 그냥 댄 거야. 아! 미쳤어! 미쳤나봐. 저는 미쳤어요. 여러분, 추석 때 뭐 할 거예요? 내년 추석, 내년 미리 추석 끝났어. 미리 물어보자. 내년 추석. 어쨌든 우리가 공백이 있어도 저희가 해놓은 게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인성 씨가 가지마 가지마 부르면서 종료해주세요. 아까 누가 부탁했어요?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. 여러분 안녕. 추석 때 뭐 했어요? 안녕. 안녕. 여러분 추석 때 뭐 했어요?